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버 절곡기만을 생산하는 중국의 EKO 서버 절곡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802라는 모델은 주로 전자부품을 만드는 업체에 쓰는 장비로 개발을 했습니다. 탁상유압 브레스 대신에 XY 2축 자동 절곡기를 저희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8톤의 가압톤스 8톤의 절곡 길이는 200mm까지 초소형 절곡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 절곡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 절곡기의 장점이라면 아무리 해도 전기 소모량이 기존 유압 절곡기에 비하여 5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의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절곡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심천 전시회에서 ES802 초소형 절곡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주로 이 탁상유압 브레스 대신 이 사용하는 서버 절곡기이기 때문에 주로 구매는 한 대 구매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10대 정도 이렇게 해서 라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200mm 정도의 초소형 제품들을 절곡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는 공간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갖고 지금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브라켓 절곡하는 데에는 이 절곡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압 절곡기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 그 각도 편차가 있지만 서버 절곡기는 서버 모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나 같은 각도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서버 절곡기는 EKO. EKO는 서버 절곡기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절단 전문가 김상경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